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한 2,8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현대차는 불안정한 대외 요인과 함께 영업비용의 증가가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신차 개발 등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발행 예정 금액은 500억 원 이내로 쌍용차는 최저 발행 예정 금액과 주식수, 발행가액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후 내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LG전자가 독일 루프르 한자 테크닉과 함께 항공기 객실 내 전자기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나섰습니다. 양사는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LG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과 루프트 한자 테크닉의 항공 사업 역량을 접목해 객실용 전자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평택채널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목요일적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기술주 반도체 업종의 실적 우려까지 겹치면서 나스닥이 최대 낙폭을 기록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런 시장을 받아낸 우리 시장도 시작이 참 힘겨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이탈에 대한 부분 기관이 방어하고 나섰지만 좀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현대차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부진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고민과 걱정이 좀 많아지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걱정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3% 하락한 2063.30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78% 하락한 686.84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하락폭이 꽤 컸는데요. 삼성전자는 간신히 4만 원대를 지켜갑니다. 3.64% 하락한 4만 1,000원에 SK하이닉스는 64,7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홀로 상승하면서 4.89% 상승한 236,500원에 작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하면서 2.60% 상승세로 71,000원에 신라젠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83% 하락한 75,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먼저 봉추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하실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1교시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금주에 가장 뜨거웠던 검색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다섯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핫5 시간 종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셀트리온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은 텔콘 RF제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HLB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이 종목 핫5 시간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이 다섯 종목이 금주에 검색으로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봉추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일단 다섯 종목들 참 관심이 뜨거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다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관련한 종목이 네 종목이고요.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은 다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인데요. 움직인 그런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금주에 핫5 종목들을 좀 풀이가 된다면 이번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한 풀이도 함께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적정 주가와 함께 추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는 오랜만에 또 대형주 세 개가 코스피에서 이제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28,000원대, 그래서 비교값은 8.27, 여전히 지금 고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살펴보면 한동안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10월달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도 최근에 하락 추세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위치를 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적정 주가 이제 4만 900원, 물론 이제 분할하기 전에는 한 250만 원 넘는 그런 가격을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50분의 1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적정 주가는 이제 4만 원대 내려왔고, 오늘 종가하고 적정 주가가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이제 1.00, 그래서 지금 종가하고 적정 주가가 같다라는 것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추세도 역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중기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지막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점검을 해 드렸었는데, 적정 주가는 64,000원, 그래서 비교값은 6.10, 여전히 상당히 좀 6배 정도 고평가 되어 있고, 이 종목의 추세는 지금 약간 좀 다른 흐름입니다. 일단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10월달에 계속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먼저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이었습니다.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종목에 대해서 추세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단기 하락 추세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시장을 참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함께 해 주실까요? 네, 먼저 코스피 세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에 대한 그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움직임을 줄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좋지 않았던 흐름은 2대주주죠. 싱가포르 국부 펀드죠. 그 테마세기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 중에서 2.9%를 블록딜러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죠. 8%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주가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장 하락에 셀트리온도 한몫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하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그냥 하락했을 때는 그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미보이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악재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뭐 다양한 이슈로 움직임들이 있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트룩시마의 또 그 미국 진출, 그리고 뭐 일본 시장 그 진출, 그리고 미국에서 뭐 부진한 흐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우러져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셀트리온에 대한 그 기업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죠.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또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다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좋은 결과, 또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의 추세적인 흐름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향후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한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추세는 다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또 수급 흐름을 보면은 수급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동안 셀트리온을 설명드릴 때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요. 역시 그 평택촌놈 적정주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여전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대주주가 블록필로 매도를 했다는 것은 뭐 차익 실현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정도 주가면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하는 흐름은 사실 뭐 그 수급적인 부분도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게 본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차트인데요. 셀트리온은 작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사실 그 10만 원이 안 되던 가격에서 40만 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코스피 이전하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그 원인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역시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하시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조금 그 이슈가 나오는 역시 그런 종목이죠. 사상 최대 실적을 3분기에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뭐 미래 불투명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그런 그 부담스러운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뭐 다양한 그 해외 IB들이 그런 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유자는 삼성전자 역시 반등해주면은 반등 시에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하락하면은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하십시오. 굳이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그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액면분할이 결국은 독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독이 되는 흐름입니다. 액면분할 자체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뭐 기관들이 합창을 했죠.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식이 될 거고 국민 주식이 될 거다. 그리고 엄청난 주가 상승이 올 것이다. 300만 원을 넘어서 350만 원 이상을 간다. 뭐 그렇게 전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환산을 하면은 뭐 거의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지금 그 빗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결론이 나는 그런 그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한국 증시의 그 최고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코스피의 2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었는데요. 그런 종목을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이상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하더라도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나의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이고요. 지수와 연관된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삼성전자는 당연히 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외국계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포함돼서 같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락하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승했던 그 어떤 그 원인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 정도로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 최근에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죠. 조금 반등하다가 꺾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공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분식회계 관련해서 재감리에 대한 결론이 동일하다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십시오. 길게 끌고 갈 상황이 아니고요.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를 해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동안의 반등은 좀 과한 면이 있었어요.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바이오 전반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었죠. 어떤 그 회계 쪽에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이나 이슈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바이오 회계 처리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뭐 고점을 뚫고 계속 가기는 어려운 흐름이 결국은 고점을 못 뚫고 또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제대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금감원에서 감리를 진행 중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분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지분 가치가 커지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이번에 문제를 삼은 것은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제는 그 취득 원가를 그 가격으로 산정했던 것을 공정 가격으로 산정을 하면서 3천억대의 그 가격이 4조 8천억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역시 크게 이게 부풀려진 그런 흐름이다. 그런 것들을 그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의 어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회계 부정에 대한 그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다시 그 이슈만 조금 바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편안하게 상승하기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역시 주가의 추세적인 어떤 흐름은 꺾이는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접근이나 또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로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은 보유자는 반등이나 추가 하락 시 매도에 대한 부분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꽤 컸습니다. 보유자는 반등이나 추가 하락 시에 대한 매도 의견, 미보유자 역시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마지막 종목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나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텔콘, RF제약과 그리고 HLB가 있는데요. 두 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적정지가 확인합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텔콘, RF제약은 적정 주가가 2,900원. 비교값은 3.57, 그래서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고,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중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최근까지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빅5 마지막 종목은 HLB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적정 주가 대비해서 비호값이 약 10배 이상 지금 고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은 HLB는 지금 중기적으로 역시나 이 종목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1선에 대한 이제 시험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10월 초부터의 이 낙폭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으나 이제 21선을 회복하기는 좀 역부족.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RF제약과 HLB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적정주가 꼭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전략도 들어볼게요. 봉추 선생님,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텔콘 RF 제약, 기존엔 텔콘이었는데 이름이 좀 길어졌죠. 어쨌든 그 자회사 비보존이 개발 중인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접근하는 그 정도 전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꽤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역시 신속하게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이나 이런 것들 또 시험을 신속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면이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약이 제대로 개발이 돼서 확실하게 제품으로 나오고 그러기까지는 좀 과정이 걸리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갖게 했고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뭐 그렇게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텔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기업 흐름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중기적으로 대응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죠. 그래서 단기 대응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 제약인데요. 사실 그 작년에 어마어마한 그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바이오가 갈 때 같이 움직인 겁니다. 결국은 바이오 업종 자체가 제약이나 의약품이 움직여야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바이오가 꺾이면서 결국은 고점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움직일 때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슈가 확실하게 어떤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그 이슈로 보고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반등이 꽤 나왔습니다. 이 정도 반등이면은 상당히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너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두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지금 그 표저감환제를 개발 중인데요. 그거에 대한 그 임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죠. 라이프리버에 대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 적당히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쪽의 어떤 그 사업 진출 이런 것들로 계속 이슈를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 나오는 그런 패턴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슈 뭐 어떤 그런 뉴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시켰지 실제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같은 패턴이죠. 결국은 이 HLB도 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잠깐 반짝하는 흐름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LB에 대한 그 대응 자체도 중기적인 그런 대응보다는 이제는 단기 대응으로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중장기적인 흐름은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고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서서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있었을 때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중기 투자하기에는 이제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흐름이 나오기도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만 중기 매매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다섯 종목을 다 살펴봤는데요. 흐름 자체를 잘 보면서 주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좀 단기 대응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텔콘 RF 제약에 대한 부분은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단기 접근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적당 가격대에서 좀 매도한 이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종목 핫5 다섯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목요일 2교시는 STS의 활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또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조금 더 유용 가능한 부분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배워볼지, 유용한 이런 기법을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일단 오늘은 조건 검색식과 함께 이제 실전 매매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바로 첫 상한가 종목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촌놈을 이제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마 좀 눈에 익은 그런 기법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좀 상당 기간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탁 상한가가 나온, 그런 첫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다음날 추가적인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이제 기법이 나왔는데, 일단 공략일,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전 거래일에 상한가가 나온 그런 종목을 찾습니다. 대신에 뭐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온 그런 종목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는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50%가 넘지 않은, 그러니까 상한가가 29%에서 30%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저점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50%가 좀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70%로 할 수도 있고 100%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거래 대금이 너무 작은 그런 종목은 또 이제 우리가 피하자라는 차원에서 10억 원 미만의 종목은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검색 제외 대상 기본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이제 HTS를 일일이 이제 수동으로 찾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일 장 종료 후에, 그러니까 3시 반 이후에 그날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서 알아봐도 되고 HTS에서 상한가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면서 이 상한가 종목이 첫 번째로 나온 상한가인지 먼저 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해당 종목이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50% 이하 상승을 보이고 있는지를 또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해당 종목의 이제 거래 대금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10억 원이 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 있다면 다음 날 장 시작 전 이제 전일, 그러니까 종가라고 하니까 상한가가 이제 마감을 한 그 상한가 가격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5% 정도 그 밑에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인데,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목표 수익과 목표 손절은 굉장히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제 5% 정도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기법이고, 그래서 HTS로 실제로 한번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 마감 후에 이제 상한가라고 검색을 하면 이 당일날 이제 어떤 종목이 상한가가 갔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NK물산, 글로벌, UTI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고, 우선 여기서 거래 대금이 10억 원을 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NK물산은 100억 원, 글로벌도 30억, UTI도 이제 3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조건은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상으로 이 종목들이 오늘이 과연 첫 번째 상한가인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UTI 같은 경우도 오늘이 지금 첫 번째 상한가가 맞고, 그리고 NK물산도 첫 번째 상한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이제 글로본도 보면은 역시나 첫 번째 상한가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조건인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50% 이하 상승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대부분 이제 그 현재가 화면에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52주 최저가 대비해 가지고 몇 퍼센트가 상승했는지가 나오는데, 글로본은 58%,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건을 만족을 못하고, NK물산은 46%, 그리고 UTI도 41%, 그렇기 때문에 NK물산과 UTI가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는 게 이제 일일이 HTS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찾는 방법인데, 종목 수가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검색 제외 대상은 일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거래소하고 코스닥 이제 전체 종목 지정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상한가 나온 종목, 그리고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50% 이하 상승한 종목, 또한 거래 대금이 10억 원 이상인 그런 종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식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일단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 다 지우고, 일단 대상 지정에서 검색 제외 대상을 일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하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태 분석에 보면은 등락 연속 봉수라고 있는데, 여기서 상한가 한 번만 나온 걸 찾기 때문에 1부터 1까지 상한가 조건을 추가해주고, 그 밑에 보면은 52주 최고가 최저가 대비 변동률이라고 있습니다. 52주 최저가로 바꿔주고, 0% 이상, 50% 이하 바꿔주고 조건을 추가. 그리고 나서 밑에 기타 지표 쪽에 보면 거래 대금이라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이제 10억, 만, 10, 100, 1000, 만, 10만,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NK일물상과 UTI, 우리가 수동으로 찾았던 종목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금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이 기법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교실을 통해서는 첫 상한가 종목을 좀 활용해서 검색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각자 또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3717님의 질문입니다. 호텔 신라를 매수가 97,600원에 비중 20%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적정지가와 함께 추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텔 신라는 2% 넘게 밀렸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호텔 신라 적정주가 21,300원, 종가는 77,200원, 그래서 비교값은 3.62, 약 3배 이상 고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접어들었고, 역시나 이제 10월 들어가지고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현재 모두 하락 추세, 그리고 오늘이 이제 이번 연도 거의 이제 최저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왔는데요.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학점 확인해보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죠. 봉추 선생님. 네, 학점은 C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원전까지는 좀 너무 멀다고 생각하고요. 흐름 자체가 좀 꺾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요. 매수 시기가 좋지 않았고요. 대응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600원인데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직전 저점 부근이고요. 그래서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었겠는데요. 당시에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 흐름을 보실까요? 급락하는 그 시작점이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됐습니다.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저점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점 이탈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20%가 넘을 때까지 홀딩한 것도 상당히 잘못된 거죠. 기준 없이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죠. 작년에 중국 관련한 사드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인데 주가는 꺾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미 이슈나 이런 것들, 그런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걸 짧게 이용하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호텔 실내에 대한 부분은요, 씨약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4300님의 질문이고요. 동양 네트워크스를 매수가 3,080원에 비중 22%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할게요. 네, 동양네트워크스 적정 주가는 1,100원, 비고값은 1.76, 약 70% 정도 지금 고평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역시나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10월 들어서 쭉 흘러내리면서 단기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양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적정 주가가 1,100원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기,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학점과 함께 대응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도 좋지 않았고요. 대응도 잘못됐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양네트워크스인데요. 3,080원이죠.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약간 높죠. 지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30%가 넘을 때까지 홀딩하셨어요. 37% 정도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저점을 계속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하면은 짧게 손절하십시오. 짧은 것도 아니죠. 마이너스 40%에 정리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동안 움직였던 건 바이오 관련한 뉴스예요. 바이오 기업 인수나 그런 이슈로 움직였는데 이제 바이오가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흐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기업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끌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매수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기도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주면은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15%에 정리하시고요.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40%에 정리한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동양네트워크스의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역시나 손절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죠. 끝자리 7189님의 질문이고요. 에이블 CNC를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6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4% 넘게 밀리면서 9,71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락폭이 정말 꽤 큽니다. 손실폭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이블 CNC 적정 주가는 13,700원에서 최근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적정 주가는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0.71 좀 소폭 저평가 보이고 있고 이 종목 근데 추세가 올 봄부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 쭉 흘러내리고 있고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종목도 오늘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참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매수가 대비해서도 손실폭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나 마이너스 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44%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위에 있다 보니까 6%도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면 손절하세요. 흐름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00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를 잘못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추격 매수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크죠. 반등했다, 하락했다가 본전 근처까지 왔는데 정리를 안 했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은 더 큰 문제죠.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계속 홀딩했어요. 결국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나 기준 없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44%까지 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못된 거죠.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 2012년이 고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고점 근처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최근 고점도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흐름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결국은 다른 화장품주들보다 훨씬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미 뭐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인데도 강하게 흐름이 나오지 않는 걸 봤을 때는 강한 반등은 좀 어렵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미련 갖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25%나 마이너스 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BCNC에 대한 부분은요, 아쉽습니다. F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25% 반등시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시 마이너스 50%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9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장 3대 지수 모두 큰 낙폭을 기록한 상황 속에서 오늘 뉴욕 증시는 반등의 흐름으로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전일에 낙폭 과대된 지수에 대해서 현재 부분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전일 급락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볼게요. 끝자리 5436님의 질문이고요. 셀티론 헬스케어를 매수가 93,000원의 비중은 70% 질문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해 볼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적정 주가는 27,000원대, 비율값은 2.55, 약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고, 이 종목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확점 확인해 볼까요? 네, 학점은 D입니다.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크게 뭐 미련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더 빠지면 손절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본전까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매수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대응이 더 안 좋았고 비중은 더 안 좋았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00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죠. 그런데 조금 늦었어요. 차라리 직전에 매수를 이렇게 저점에서 했으면은 단기 수익 구간이라도 있었는데 기회라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늦게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또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계속 홀딩했습니다. 문제는 비중이 70%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하락하는데 계속 홀딩하면 손실이 굉장히 크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미련 갖지 마시고요. 바이오도 꺾이고 결국은 셀트리온보다 훨씬 약한 흐름이에요. 셀트리온이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목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 상황입니다. 네, stocks rise, try to recover from Wednesday's big slide. 네, 어제장에 큰 급락을 오늘 회복세 나타내면서 오늘 3대 지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스닥도 1.4%, 그리고 다우즈도 196포인트, 그리고 S&P500도 0.7%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10월은 증시 급락의 달이라고 하죠. 네, 지금까지
다우 7.1%, S&P 8.9%, 그리고 나스닥 11.7% 이렇게 빠졌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업 실적이 이 증시 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외신 쪽 분석 나오고 있고요. 네, 목요일 오늘 기업 실적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66개 기업, 그리고 다우지수의 2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정학적 이슈 역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무역전쟁에서 안전할 것 같았던 미국도 이제 증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고요.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재정 악화 상황, 그리고 사우디의 언론인 암살 사태, 아직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또 여러 가지 요인들, 11월 4일 미국의 이란 오일 제재 부분과 11월 6일 중간선거 부분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더 많은 또 사건 사고가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증시 변동 앞으로 좀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분이 얼마만큼 상쇄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오늘은요. 네, 뉴욕 증시의 기술주 중심의 급락 여파로 아시아 주요 지수가 약세를 나타난 가운데 중국 상하이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합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장보다 0.02% 상승해서 2603.80에 마쳤고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욕 나스닥의 이 폭락 여파로 전장 대비 2.4% 하락한 수준에서 출발해서 좀 종일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선전종합지수 그리고 홍콩 증시는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전장 대비 4.42포인트, 즉 0.34% 내려서 1292.80에 마쳤고, 홍콩 항셍지수도 1.01% 내려서 24,994.46에 마쳤고요. H지수도 176.56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전종합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됐는데 장중한 때 전장 대비 3.34% 하락한 수준까지 내리면서 이 상하이 증시가 더 큰 낙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홍콩 증시는요, 미국 증시 급락에 연동된 부분도 있지만 이 중국 경기 자체 부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주식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는 고평가된 반면 중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인민은행은 역환매 조건 부채권이죠. 역RP를 통해서 올해 5거래일 연속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오늘 방송 전에 네,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모든 정책금리 동결하고요. 자산 매입 올해 12월에 종료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고, 또 내년 여름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또 만기 도래 보유 자산의 재투자는 순 자산 매입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고요. 또 예상대로 금리 정책은 물론 이 성명의 내용에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금 예,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경제지표 발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허리케인 마이클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증가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전주에서 5천 명 늘어나서 21만 5천 명 기록했고요. 월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지난 9월 미국의 내구재죠. 수주가 항공기 수주 급증한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열과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올해 많은 기간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 투자와 또 해외 시장에서 탄탄한 성장에 힘입어서 미국 제조업의 강한 수요가 지속됐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상황이고요. 내구자 주문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정정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 반등이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봉추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해외 증시가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다르게 나오겠죠. 결국은 그 어제 흐름도 오늘 흐름도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한국 시장이 단기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가격적인 면, 그리고 수급적인 면,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단기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계속해서 해외 증시 때문에 눌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시장은 단기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단기 반등할 구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해외 증시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상승을 해준다면 내일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미국 시장이 어제처럼 크게 빠지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 증시를 확인하되 한국 시장은 단기 반등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은 역시 그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는 결국 꺾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반등 구간 좀 잘 활용하시고 하지만 뭐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으니까요.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저녁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